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나긴 집콕 생활로 옷이 자가 격리 중인 확진자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영양만점 레시피 처방전 집스토랑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의 메뉴는 초간단 조리 방법으로 만나는 든든한 한 끼 달걀 컵밥입니다. 먼저 요리에 필요한 식재료를 준비해주세요. 오늘 요리의 주재료인 달걀은 남녀노소 모두 좋아하는 국민 식재료인데요.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 무기질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완전 식품입니다. 기타 재료로는 피자치즈, 치킨스톡, 후추, 물을 준비해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조리를 시작해보겠습니다. 프랑크 소시지와 블랙 올리브는 모양을 살려 썰어주세요. 파프리카는 0.5cm 정도 크기로 작게 깍둑 썰기 해줍니다. 컵에 달걀 2개, 우유 반컵, 물 반컵, 치킨 스톡 반 스푼, 후추를 넣어 풀고 찬밥을 섞어줍니다. 치킨 스톡 대신 소금, 간장, 새우젓, 비프 스톡 등 다양한 재료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준비된 컵밥에 고명으로 프랑크 소시지, 블랙 올리브, 파프리카를 얹어줍니다. 그리고 피자치즈를 2-3 숟가락 뿌려주세요. 이제 컵밥에 랩을 씌우고 꼬치로 구멍을 몇 개 뚫은 다음 전자레인지에 5분간 돌려 완성해줍니다. 취향에 따라 케첩이나 토마토 소스와 함께 곁들여 먹어도 좋아요. 오늘은 달걀 컵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초간단 레시피로 만나는 영양만점 든든한 한 끼 식사,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영양정보 확인도 빼놓을 수 없겠죠? 다소 부족한 비타민C를 보충하기 위해 새콤달콤 겨울철 제철 과일 귤과 함께 먹는다면 더 완벽한 영양만점 한 끼 식사가 될 거예요. 영양만점 레시피 처방전 집스토랑으로의 초대, 다음 시간에도 놀러오세요. 안녕!